오늘은 엔조이에서 새해 맞이 유형별 탐구를 준비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박순이 유형이에요. 박순이에게 전화가 와요. 친구예요. 같이 놀자는 친구의 말에 박순이는 곧바로 약속을 잡아요. 박순이니까요. 알았어, 갈게. 안 그래도 많은 약속 스케줄에 늦기까지 해요. 미안해, 미안해. 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 나 약속이 많아가지고. 어떡할 거야, 너? 맛있는 거 살게. 박순이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도 계속 시계를 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약속 있어. 약속이 또 있대요. 미안해, 진짜. 나 다음에 또 만나? 나 가볼게. 다음에 봐. 무슨? 네, 맞아요. 박순이는 또 다른 약속을 지키러 왔어요. 맨날 약속에 치여 살아요. 야, 나 빵 만져봐. 약속 있어가지고 늦었어. 빨리 들어와봐. 진짜 웃기지? 미친 거 아니야? 박순이는 또 친구와 놀다 어김없이 시계를 봐요. 야, 나 약속 잡혀 있어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 약속이 많아가지고. 박순이의 캘린더는 무지개보다도 형형색색해요. 엄청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온 박순이는 피곤해요. 아, 피곤해. 내일 쉬자. 씻지 않을 만큼 피곤해요. 오늘도 박순이 핸드폰은 어김없이 울리고 울려요. 여보세요? 박순이는 피곤하지만 약속 전화는 받아요. 여울? 다음은 집순이에요. 22일 연예대상, 28일 가요대 초대, 28일 시상식 스케줄을 정리해 보아요. 연예대상, 30일 가요대 제정, 31일 연기대상. 컵라면, 치즈케이크, 귤을 옆에 준비해요. 추우니까 이불? 이불도 준비해요. 리모컨도 리모컨? 준비해요. MBC 방송 연예대상 영자 언니! 이영자! 좋아하는 가수 응원은 필수예요. 즐겁게 TV를 봐요. 다양한 채널을 돌려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씻지도 않고 잠에 들어요. 다음은 작심삼일 유형이에요. 새해를 기똥차게 보내려고 시간표를 짜고 있어요. 색도 칠하고 형형색색 열심히 꾸며요. 잉글리시만 하면 수업하니까 됐다! 완성된 시간표를 책상 앞에 말해. 붙여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해요. 맨날 실천할 거야. 다음날 아침 6시 아침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가볍게 훌라후프로 시작해서 대릉 손수천 저리 가라 운동해요. 끙차, 끙차. 오전 10시, 이제 본격적인 공부 시간이에요. 중국어, 영어, 과목도 다양해요. 끝! 셋째 날이 왔어요. 중국어 공부 중이에요. 하기 싫어요. 핸드폰이 자꾸 봐달라고 유혹해요. 5분만 하다가 다시 하기로 마음먹어요. 5분 뒤 알람이 와, 울려요. 쿨하게 무시해요. 오 마이 갓. 결국 3일 만에 시간표는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다음은 새해고 뭐고 생각 없는 유형이에요. 연말인데 별다른 계획이 없어요. 뒹굴뒹굴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요. 자신도 모르게 새해가 밝았어요. 벌써 19년? 오 마이 갓. 자기 나이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2019년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